그 가선마든가 축법난스님 어디다 모시느냐 라고 하니까 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영빈관에 해당하는 홍로시라고 하는 데다가 어, 모셨어요 어, 황제가 이렇게 좀 후원을 해준다 좀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도사들이 들어요 도사들이 그 오악도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도교 경전 올려놓고 불교 경전 올려놓고 불교 존상 올려놓고 도교 도사상 올려놓고 천존상 올려놓고 불태우겠다. 기도를 하고 불태워서 안 타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불교 경전은 까맣게 탔대요. 불교 경전 안 탔을까? 탔어요. 탔는데 사리가 있으면서 변수를 줘요. 사리가 빛을 바라면서 불기운을 누르더래요. 그래서 불교 경전은 누렇게 이렇게 끄슬리기만 하고 불이 안 붙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 홍로시를 접수해서 드디어 백마사 백마사가 되는 이유는 이 백마에다가 경전을 쉴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진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이제 중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중국.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거랑 섞이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원바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면 너무 모르면, 그러니까 뭐 그걸 잘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모르면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지,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 그래서 그런 차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돼서 오늘 지금 한문을 좀 많이 써놨는데 제가 언간하면 한문 같은 걸안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에, 이런 바닥에서는 한문 쓰면 망합니다 근데 이, 이건 지금,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 해드릴게요 중국과 인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아주 호환이 안될 정도로 겁나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보시면 인도 문화는 이원론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데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 같은 경우는 일원론적이고 그다음에 물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렸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사멸합니다. 그래서, 어, 영혼이 끝까지 버티려면 육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육체를 보존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해야 돼요. 그게 신선입니다. 신선이에요, 신선. 신선은 육체를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육체를 보존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랑 비슷한 거, 어, 종자를 하나 더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랑 비슷한 구조의 어떤 사람을 생성해서 연결시킨다? 그게 자손 번식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흐름. 그래서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어, 그러면 제사 같은 거는, 어, 죽어서 끝났는데 어떻게 지낼 수 있어요? 그건 영혼이 방금, 어,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영구히 안 지내는 겁니다. 어, 보통은 4대 봉사까지, 지금은 4대 봉사까지 하는 거고, 예전에는 일반 평민은 1대, 부모님 제사만 지내는 거고, 조금 신분이 있는 사람이 2대, 그 다음에 3대, 이제, 귀족 정도, 쉽게 말해서 양반 중에서도 상층 양반 정도가 돼야, 어, 4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사대 봉사가 일반화된 거는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최고급으로 전부 평준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학교를 다니고 할때 평균 학력이 예를 들어서 뭐 고졸이었어. 그러면 지금은 대학 좀 있으면 대학원조이 평균 학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겨, 결국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박사까지 끝나겠죠. 그 뒤에 뭔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제는 어 학령인구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대학 정원이 지금 더 많은 시절이에요. 어 지금은 그래서 전부 다 평준화가 된 거죠. 어 전부 평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평준화되면 이제는 박사부터 시작이에요. 아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이 다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양반이라는 표현 요즘 잘 쓰지도 않지만 기껏 나오는 게 음... 꼰대들 싸울 때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면서 <laughs> 싸우는 정도. 어 그리고 김의 양반. 이 있는 거 외에는 거의 뭐볼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냐 아니냐를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건 소수일 때 따지는 거지. 전체가 다 이렇게 풀려버리면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 지금은 뭐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걸 따지진 않잖아요. 왜냐면 하어뭐안 가고도 소신이 있는 갑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다 사대봉사를 어 하지만. 실제로는 사대봉사는 일반 평민이나 일반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급수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봉사까지만 하잖아. 그 이유는 합사를 하잖아. 합사를 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어... 영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존재한다면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존재한다고 옛날 사람들이 본 거냐면 내가 본 사람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도 어... 마치 기차하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를 멈췄지만 그 속도에 의해서 한 1km를 간다 하는 거거든요. 1km 정도를 기차는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 과실치사로 인정을 하지는 않죠. 어. 그냥 그거는 뛰어드는 거. 보고 기관사가 동작을 했을 때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들어가게 우리가 차단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기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1km를 간다는 거예요. 뭐 KTX는 더 가겠지. 어, 제동을 밟아도. 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존재하는 어, 습기라고, 불교에서는 보통 습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은 여력이 있을 때, 그때까지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과 감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운은 흐트러진 거고,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부모님을 떠올릴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좀씩 약화되겠죠. 물론 남은 거는 남겠죠. 하지만 전혀 못본 사람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뵌 분이 있을 거고, 뭐, 조부님이나 이런 분들까지는 뵀을 거고, 증조부나 고조부가 되면 거의 못 뵀을 거예요. 안 그러면 봤더라도 너무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죠. 그러면 영혼이 감흥이 잘안 합니다. 어, 고조까지, 사대까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일찍 가는, 첫째 집에는 고조까지도 이게 상면이 가능해요. 기억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고조 할아버지가 나를 안아준 이 정도가 가능하다니까 열다섯 15, 15, 15, 15 이런 식으로다가 끊어버리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제사를 지낼 때 영혼이 실제 하지 않는다는 거는 순자 같은 데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국시대부터 지금 이제 나중에 전국시대 얘기를 할 건데 전국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를 귀신의 일로 여기는 거는 귀신이 직접 온다라고 여기는 거는 그거는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 이야기다. 라고 전국시대 때 벌써 그렇게 써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서로 모여서 그 어른을 기리는 거다. 그러니까 추모의 의미가 있고 제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귀신이 직접 와서 밥 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거는 조금 들떨어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같지도 않다. 라는 비판이 최근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국시대 때 벌써 그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시대 사람이니까 그 바로 뒤에 그리고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순자라는 사람이 유교의 리더입니다. 그 당시 최고 리더입니다. 어, 그래서 순자 학설이 거의 정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유교에서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고 난 뒤에 기운이 아직 흐트러지 덜 흐트러진 것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추모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도 윤회론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나중에 다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유교 사람들은 불교하고 유교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는 귀신이 흐트러진다라고 말하는데, 불교는 죽은 뒤에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귀신이 상속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 한나라 끝나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그 유교하고 논쟁 붙은 걸 보면 뭐가 있냐면, 신멸론, 신불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귀신은 사라지느냐. 그게 유교입니다. 걔네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자꾸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댓글을 걸어요. 그리고 주자 같은 경우도 뭐라고 쓰냐면 주자 오류 귀신 편에 보면 그게 123권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귀신이 죽은 뒤에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귀신이 꽉차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안 흐트러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고, 그 변화하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 그러니까, 불교도 무아윤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복잡해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잘못하는 게,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 거기서 귀신은 상속한다.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유교의 정설이 아닙니다. 이건 구랍니다. 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씻어지는 것처럼 어,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고 잔여 기간만 마치 기차가 어, 정지했지만 1km를 가는 요 기간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인은 없어요. 직접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 직접 원인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순자나 귀신이 없다가 아니고 이게 실체적으로 계속 상속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순자나 안 그러면 주자에 가장 권위자들의 이야기예요. 어, 유교에서 우리가 딱 떠올랐을 때 가장 잘 나갈 만한 사람들의 정론이 이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불교도 이 귀신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나의 동일체가 계속 상속한다라고 하면 계속 똑같은 게 이렇게 간다. 이게 힌두교입니다. 불교는 계속 변화해서 가는 거예요. 어, 계속 변화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구름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은 존재하지만 계속 형태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죠. 거기에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바, 변화해서 가는 것을 나라고 한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게 상속되는 게 아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왜? 뭔가가 있어서 상속된다라고 하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속하냐?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봐. 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봐. 나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그릇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지. 내 마음 같은 게 하나가 비어 있는 거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시루떡처럼 아니면 눈이 내려서 쌓이는 것처럼 나라는 개념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형성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아니면 부모님하고 관계도, 처음에 만약에 이랬다면,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죠. 그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가인 말 대답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다 깎아져서, 니네나나 하니까, 아유,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고정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 나라는 것도 매일매일 깎여가는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군림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얘가, 대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예전에 그 유교의 삼중지도라는거 있잖아요. 그게 올바르다라는 게 아니고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계속 바뀌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가 뭐뭐 뭐 남편 말을 들었다가 뭐 자식 말을 들었다가 지금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뀜의 흐름 속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처음에 유교 사람들은 잘못 알아듣고 거기에는 어떤 핵심이 있을 거야. 그것은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거는 안 변하고 그 밖에 쌓여 있는 것은 계속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힌두교입니다. 이거 힌두교입니다. 불교는 전체가 다 변한다. 전체가 다 변한다. 마치 구름처럼 구름은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유네로 보고 그 구름이 흘러가면서 형태가 계속 바뀌고 커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저걸 이제 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머리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아 이게 문제 의식이 안 되면 저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어. 시간만 많이 주면 내가 저걸 팩 프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만한 조건이 지금 현재는 잘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빠르게 얘기를 하면 진도를 빼면 어, 둘다 사실 영혼이 있다라는 주장은 아니에요. 영혼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는 있어 하지만 그것이 실체하느냐 상속하느냐 그 문제는 약간 다른 겁니다. 이게 설명이 되는가? 나잘 모르겠다. 이게 마스크까지 꺼놓으니까 눈, 이게 눈빛만 가지고 눈빛만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를 이해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중국 문화의 특징은 심신이론론입니다. 하나 정신과 육체는 하나로, 서, 하나로 붙어있고 이게 쪼개지지 않는다. 그리고 쪼개졌을 때는 어느 하나가 무너져서 쪼개지면 그 나머지는 잠깐은 존재할 수 있어. 독립해서 잠깐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육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치고 여기에 영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혼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중간에 이거를 잡는 쉽게 말해서 매개물질. 이걸 여기다 잡아 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 매개물질이 백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솟구쳐서 올라가고 백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 백이 음기가 강한 땅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고 응축되면 유령이 됩니다. 유령이 됩니다. 그래서 유령은 의식이 없어. 목적이 없고 그냥,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순두부 같이 이런,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반복 패턴만 보여. 그게 백이에요. 개의 정체는 백이에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날라서 올라가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원안이 있으면 응축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행동을 반복해요. 응, 장화홍년 생각하시면 되지. 응, 장화홍년 생각하시면 되지. 계속.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장화홍년 어, 할 때. 어, 제일 재밌는 게 만약에 제가 사또였고 장화 홍련이 저한테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죽인 놈한테 가. <laughs> 왜 나한테 너 바보야. 걔한테 가서 걔를 계속 실겁 시켜. 이게 무슨 뭐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 그 정도 네가 능력이 있으면 걔한테 가면 걔가 절단날거 아니야. 굳이 내가 필요 있어? 어.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걔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장하홍년 스토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걔는 인간 관계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심판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인간 관계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문제를 해소를 해 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를 해 주면 얘가 천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응축된 기운이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그게 풀리면서 사라지는 그걸 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원. 원안이 사라졌다. 풀어졌다.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면. 제가 사실은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이게 3원 700이라고 그래갖고, 혼은 3이고, 백은 어 7이에요. 그래서 도하면 10이야. 완전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위로 올라가서 이, 혼을 다시 불러서 하는 게 제사예요. 그 신주, 위패, 그리고 백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무덤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 쪽에 좀 기운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래가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독립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꿈 같은 거 밖에 나가는 꿈 같은 거꿀 때는 어떻게 꾸느냐? 그건 잠시 이탈하는 거예요. 어, 이탈했다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사실 어, 살았을 때도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연식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 빈혈증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느낍니다 어, 한참 앉았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몸은 먼저 움직였는데 정이 안에 있는 영혼이 들음지인 거예요 왜냐면 딴 생각 하다가 이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잠깐 있다가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laughs> 이게 좀 느린 거지. 젊고, 이게 비가 잘돌고 이러면, 이게 이대가 움직이면 영혼도 같이 움직여. 근데 얘가 한 박자 느린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에서 안 보여. 그때 이제 설레발까지 치면 자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돌아와. 불과 1, 2초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 그런 자, 작용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얘네는 육체하고 물질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 정신은 밖으로 나가서 독립이 불가능해요. 잠재적으로 잠깐 동안만 가능해. 네, 잠깐 동안만 가능해. 마치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어,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도 뭐한 1분 정도, 안그러 무슨 뭐 훈련된 사람은 뭐 3분, 뭐한 5분도 가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 물에 빠지자마자 바로 죽는 건 아니죠. 아마 아무리 빈약한 저질 체력이라도 30초 이상은 버틸 거야. 아니, 그렇잖아. 그거는 우리가 물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유지하는 거죠. 그 기간만 영혼이 존재한다니까?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 이해가 되시죠? 어, 그렇게. 그리고 그 귀신을 부르려면, 안면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서로, 어, 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니까 전혀 모르면 상상을 못해서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할아버지라도 뱀분이 있고 못 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뱀분은 부를 수가 없어. 왜? 상상이 안 돼. 그냥 물음표야. 실루엣만 나와. 실루엣만. 그러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나중에 불교 안에서 의식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이 얘기를 너무 막 하면 복잡하니까 인도 문화에서는 정신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독자적인 영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유지 중에서 하나는 변화로 보느냐 변화로 상속하느냐 하나는 실체로 상속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실체로 상속하는 거를 힌두교나 바라문교라고 하고 변화로 상속하는 거를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 약간 달라 버전이.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지금 중국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육체하고 정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정신을 잘 보관하는 이 육체를 잘 처리해야 돼. 그래서 보약 개념도 동아시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개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는 체력장이 있었어요. 대학을 가는데 체력장이 있어. 그래서 몸이 좀 아프고 이런 사람은 거기서 마이너스를 시켜. 근데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체력장 배점이 없어졌죠. 그 저희 때 20점, 기본 점수가 15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정상이면 20점을 거의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아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가 하나 없어. 그러면 그것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학교 가려는데 야, 너는 5점 마이너스야. <laughs> 이게 지금 장난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체력장이라는 룰이 있는 게왜 그러느냐? 중국 문화 배경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있는 거고 육체가 장애가 있으면 정신도 장애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붙어 있는 거니까 내가 한 팔이 없으면 정신에도 일일부가 결합 그 결핍되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나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어잘 이렇게 해서 뭘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그 놀림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의뢰 그런 것,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음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집안에 숨겼습니다. 잘안 나가게 하고, 이런 문화들이. 그게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 심신이 결합돼 있다고 라 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가장 잘 계승한 게 유교래서 유교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꼭 유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아시아 전통에서 나 그래. 그래서 장애인들 차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저거는 어떻게 펴보도 못하고 끝났을 거다. 지금이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면 상황이 달랐을 건데 그분이 성장했을 때 상황이라면 우리나라가 그때 같았으면 그건 그냥 병신소리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 딱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어, 그 다음에 중국 문화에서는 육체하고 정신, 육체 플러스 정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자세, 자세가 똑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곧 정신을 그대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삐딱하면 정신 자세가 빠져서 그렇대요. 자, 군대에서. <웃음> <웃음> 군대에서 제가 그말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가서 그말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모를 하는데 나 그때 웃음 터져가지고 그랬거든? 어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눈깔에 각 잡어. 아니 눈깔이 동그란데 검은 동자 동그란데 그걸 각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상상하면 되게 웃긴다니까 근데 거기서 웃으면 진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면 안 돼. 근데 눈깔이 각자. 근데 이게 맹자에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얘기 같은데 구사구용, 그다음 에 소학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정상, 이게 이게 뭐야 반듯했을 때 정신 자세도 반듯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인지는 못했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행동한 게 뭐냐면 결혼식 때 차렷 자세로 양쪽에 좌우동형으로 해서 찍은 그 촌스러운 사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 짝발 짓고 이러면 안 돼. 똑같은 부처님 불상을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불화를 그려도 인도 쪽은 부처님이 다 짝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 있으면 약간 짝발이 자연스럽고 편한 거래. 그게 정신을 이렇게 이끌어내기가 더 좋대요.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자연스러운 자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자세로 해서 똑바로 서 있으면 양쪽을 다 힘을 주고 있으려면 뭔가 의식을 해야 된대요. 인위적으로 의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정신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다라나 이런 쪽 보면 전부 짝발이에요. 특징이 전부 짝발. 그리고 동아시아는 전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병족이라고 하는데, 발을 나란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도들한테도 그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부처님 앞에서 어디, 우리 차렷하면 보통 이렇게 앞을 약간 이렇게 45도로 벌려라, 뭐 이러지만, 부처님 앞에 가면 이 짝, 이렇게, 빤듯하게 서라, 이렇게 하잖아요. 신체 구조상은 이게 맞대잖아요. 근데 어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해? 그게 동아시아 전통 문화와 관련되는 거라니까요. 중국 문화랑 관련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연결돼 있어. 어른 앞에서는 뭐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뭘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육체하고 정신은 결합돼 있다라고 하는 문화, 그 다음에 이쪽은 분리돼 있다라는 문화고 점점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세가 문제가 아니고 저거 있잖아요. 저 뭐야? 직장생활 할 때도 어. 그러니까 직장 상사보다 조금 일찍 가고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퇴근도 못 하고. 왜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떤 룰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 되면 그냥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려. <laughs> 그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유교적인 거나 안 그러면 전통적인 거에 길들여진 상사 입장에서는 뭐 저런 게 있나 이러지만 말도 못 하지. 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고, 우리,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익숙하실 거예요.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까지는 밥을 못 먹는다. 응. 근데 지금은 식당에 가봐. 시키는 게다 지각각이라 가지고 숟가락 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어. 나오는 순서가 달라. 이게, 이게 좀 재밌죠.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는 계속 이런 방식이었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그리고 그 유럽이 결국 저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얘네는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얘네는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따로 가는 세계가 있는 거고, 그게 사후세계, 천국,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동아시아 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 가느냐? 안 가! 안 가! 그래서 위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집이야. 원룸이야. 오피스텔. 거기서 그냥 있는 거야. 근데 밥을 잘안 줘. 어, 1년에 몇번 밖에 안 줘. 그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돈 있으면 제실, 귀신의 집을 짓는 거고. 어.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구조에도 뭐가 있냐면 어깨에 앉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주변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사 얘기 이런 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뭐 외국 가서 제사 지내도 돼요 뭐 이렇게 <laughs> 아 <아유>. 이거 <laughs> 아 있어 어 가야 되는데 날짜상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요즘은 상상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추석이나 설때 많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뭐 시어머니나 그 위에 어른들 같으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걸 보고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욕도 안 했어. 왜냐면 그건 상상 범위 안에 없다니까. <laughs> 어떻게 명절 차례를 안 지내고 어디를 가.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정신에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건 존재 가능한 영역이 아니야. 미치지 않고서는. 근데 요즘은 그 미친 범주가 굉장히 넓거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정상 범주야. 그리고 그거를 씹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된 거예요. 저 제사룰을, 저 귀신룰을 제대로 이해하면 귀신은 어차피 모여있는 사람들이 화합이 첫째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부르면 오도록 돼 있어.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청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을 부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쪽에 가나 저쪽에 가나. 아유,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사를 안 했거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쪽 갔다가 이쪽 갔는데, 청원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살던 데로 간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이사 가시거나 이러면,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사 가면, 어, 내년에는 이사를 갈것 같은, 계산 끝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 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런 거를 봤으면 그나마 여러분들은 다 오래된 분들이에요. 어. 지금은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가사에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날짜 경계선만 넘어가지 마라. 날짜 경계선 넘어가면 외국에서 제사 지내면 외국 구경도 시켜주고 좋잖아요. <laughs> 어휴, 어휴, 내 딸이 효녀야. 딸라면 비행기 태워준다더니, 아유, 귀신 가서, 귀신 같이 <laughs> 가서 외국 구경을 시켜주네. 이렇게, 이렇게도 되겠지. 물질과 정, 아니, 저 그렇죠. 육체하고 정신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바꿔 말하면 물질주의라는 뜻이에요. 물질주의. 이쪽은 정신, 정신이 실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정적으로 쓰다, 쓰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핵심은 정신이니까 그래서 쟤네는 정신 쪽에 관심이 많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진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경을 보면 8만 대장경, 8만 1,528장인데 그런 여러 가지 뭐 이, 이, 진짜 많은 말씀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많은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돈내라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돈내를 좀 해놨으면. <laughs>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스님들이 얼마나 돈 받을 명분이 없으면 불상 띄어다 불상 도매업 하고 있겠냐고. 불상을 도매로 띄어다가 좀더 비싸게 해서 절에서 팔아. 아니, 몰라요? 그렇게 해서 모시잖아 이렇게. 그래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조그만 부처님이 쫙 이렇게 있는 거아니요 어? 그게 소매업 아니 이렇게. 네. 그래서 왜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 정신주의기 이 때문에 저쪽은 정신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사람이 스스로 돈은 당연히 물질적인 거는 더 하열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거예요. 이게 인도 문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어 악기를 뚜껑을 열어놓고 지가 그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네 음악을 듣고 네가 연주하는 걸 듣고 어 너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게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소리적인 거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물질적인 걸로 그 상치하는 걸로 줄게 이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전통에는 그건 네가 재밌어서 하는 거고, 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도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음, 한국 불교에도 추원문을 읽어주면 얼마를 내는데 상담을 해주면 한 시간을 해도 그건 빵이에요. 어, 빵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문제가 있고 어쩌고 어쩌고 그거 들어주는 거는 다 빵이야. 축언문 10초 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절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축언문 읽는 걸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절에는 기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전부 대가성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정신주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물질주의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중국 문화, 여기 섞인 거죠. 그래서 절에서는 뭐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다 돈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시간 자기 쓰면서 하는 거야. 물론 뭐 돈만 보고 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살진 않죠. 하지만 하루에 그러면 한 5명만 1시간씩 해 주면 그 사람 하루 다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하열하냐? 이 중국 문화 쪽은 이게 하열한 거냐? 저거보다 하열한 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그게 이 물질주의 때문에 동아시아가 저 물질주의 덕분에 자본주의에 성공하는 겁니다. 어, 자본주의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딱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만 성공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물질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도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 정성같이 쓴다. 얼마 전에 유행한 것들이 젊은 애들이 뭘 유행을 했냐면, 어, 10억 모으기. 그리고 좀 음~ 바로 직전에 뭐~ 터진 사건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비윤리적인 거래도 돈만 되면 해요.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비트코인 같은 거 그게 뭐~ 있느냐 없느냐 묻지마 일단 벌면 정당한 거야. 이렇게 막 그게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잘 몰랐던 거고 그게 전부 젊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엠번방 뭐~ 이런 거 터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도 못해. 그런 게 존재했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다 젊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모험 간에 일단 돈만 벌면 된다. 이게 물질주의예요. 근데 저게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성공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 된 뒤에 이게 인생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막 벌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나이를 먹으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인가 잘 사는 건가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죠 어~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나이 먹으면 돈이 있는데도 쓸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거기에 돈까지 없으면 더 비극적인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가 지금 같이 자본주의에서 급성장을 유럽에 수백 년이 걸려서 한 거를 우리가 급성장을 할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저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물질주의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물질이 충족됐을 때 그것이 윤리로 환원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부지런하고 뭐 하고 이게 참 물질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빨리빨리가, 뭐, 일본 때문에 생겼다 이러지만,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룬 거다. 단 시간만에 이룰 수 있었던 건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단 그것만 가지고 이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물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물질주의라는 게 뭐냐면, 현세주의예요 지금 현실. 이라는 거를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황제권이 절대 자,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까지도 지배한다니까요. 정신까지 지배한다니까요. 임금은 정신까지 지배.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가 저렇게 가능한 게 동아시아에서 가능한 거예요. 정신까지 어떻게 지배합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역모를 해서 사약이 떨어져도 임금이 사약이 떨어지면 자살을 못해요. 어, 사약을 받으시오. 그러면 자결할려다가도 내가 목으로 이렇게 칼로 어서 죽을려다가도 사약 먹으락하면 절하고 사약 먹고 죽어야 돼. 어, 그 정신까지도 장악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런 논책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인성론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론. 어, 사람에 제일 중요한 게 심성론.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걸 인성론이라고도 해요. 심성론이라고도 하고 인성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동아시아는 이 물질주의 때문에 죽은 뒤에 다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깨달음은 죽은 뒤에나 안 그러면 다음 생에 이루는 게 아니고 지금 이루어야 돼. 그게 나중에 도노사상으로 나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거는 다음은 기대해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윤회론적인 사고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그 윤회론에 매몰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어떤 방식으로 는 처리를 해야 돼. 그게 도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 그리고 물질이 분명히 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 그리고 물질과 붙어 있어도 그 정신적인 것들이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잘 우리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알고 있지만 미처 못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어, 한글자를 얘기하면 성자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성론 인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왜 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까? 서양 같으면 신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죽은 뒤에 뭐가 어떻게 되고 신이 나를 보호해 주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어, 인간의 행복 문제.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있으면 거기서도 행복할 수 있다. 어,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세지. 그러니까, 인간이 저런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인간을 만들면,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선서의 기도요